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2024년도 예, 벌써 일주일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정말 빠르게 예, 시간이 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일란 여러분들 예, 잘 계시고 계시죠? 예, 지난 주말에 예, 미뤄놨던 예, 고려 그란 전쟁 예, 13화부터 예, 16화까지를 예, 보았는데요. 정말 16화는 정말 너무나 눈물 없이는 예, 볼 수 없었던 그런 회차였습니다. 정말 16화만큼은 예, 꼭 보시라고 예,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정말 예, 보면서 예, 눈물을 예, 흘렸던 양규 장군의 죽음과 예, 김숙근 장군의 외침이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 13화에서 16화의 줄거리는 거란군의 침입으로 이제 계속해서 현종이 몽진을 가는 그런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지방에서의 호장들과의 어떤 부딪힘, 알력 다툼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또 훗날에 나중에 왕비가 되는 공주군의 호장의 딸들 3명이 예,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 16화에서는 양규 장군의 죽음과 거란군이 예, 물러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불타버린 예, 개경을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 현종의 모습이 예,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줄거리를 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예, 감동의 예,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이 양규 장군은 예, 규자가 예, 한자로 법규자입니다. 법규 예, 정말 법을 철저하게 예, 지켰던 정말 그랬던 것 같죠. 예, 도순검사로서 예, 자신이 지키고 있던 지역의 지휘관으로서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 나라의 법을 지켜가면서 예, 고려를 예, 살려냈던 정말 영웅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양규 장군은 예, 지금까지 묘사되었다시피 예, 3천의 군사로 거란의 20만 대군을 막아냈었고요. 그리고 3만 명에 가까운 고려인들을 예, 포로를 구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 거란을 격퇴를 시킴으로써 예, 나중에 3차 거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예, 토대를 마련해 준 분이 바로 양규 장군입니다. 정말 예, 이분이 없었다면 예, 고려는 너무나 빨리 예, 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규 장군을 보면서 떠오르는 역사적 인물이 예, 있었는데요. 바로 삼국지에서 위나라를 지켰던 학소라는 예, 장군이 지휘관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학소는 예, 위나라의 진창을 조조의 명에 의해서 예, 지키고 있었는데요. 제갈량이 예, 위를 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출사표를 던지고 예, 위를 치르고 갑니다.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장수가 바로 학소라는 예, 진창을 지키고 있던 예, 장군이었죠. 이 제갈량이 예, 초계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위를 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이 학소는 고작 만 명만 가지고서 작은 성을 예, 무사히 지켜냅니다. 수십만 명을 예, 퇴각을 시킨 것이죠. 삼국지에서 제갈량을 유일하게 퇴각시킨 인물이 바로 예, 학소라는 예, 장군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만큼 예, 이 학소라는 장군이 없었다면 제갈량은 위를 치는 것이 훨씬 예,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소가 제갈량을 막음으로써 위를 지켜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양규 장군도 바로 거란의 공격에 작은 군사로 꿋꿋하게 맞서서 고려를 지켜냈던 정말 위대한 지휘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마불사라는 바둑 영화가 있는데요. 망하기엔 너무 크다. 대마불사 예, 그런 것처럼 고려에도 대마가 있었던 거죠. 바로 예, 양규 장군이라는 예, 큰 말이 예, 대마가 예, 있었기 때문에 고려는 예, 죽지 않을 수 있었다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양규 장군은 예, 드라마에서도 묘사됐듯이 게릴라 예, 작전을 가지고 적은 군사로
속전속결로 고려에, 아니, 거란에 후방을 치면서 계속 격퇴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능수능대하게, 크고 작은 일도 정말 잘 모든 것을 다 능수능대하게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너무 슬펐던 게, 애도, 아이도 임신을 했는데, 왕비가 첫 아이를 잃게 되죠. 전쟁 덕분에. 그리고 전쟁 고아들, 또 전쟁의 포로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던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그리고 불타버린 집들과 궁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전우수습을 명하면서 현종은 다시금 개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아, 너무나 정말 감동적인 이번화는 너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16화는 정말 한번더 보고 싶을 정도로 연출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규 장군의 손이 떨릴 때내 손도 떨리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활을 쏘는데 너무나 제 손도 떨렸던 그런 연출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16화니까 32화면 딱 반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거란의 3차 공격에 대비한 일들이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근찬 장군의 귀주 대첩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32화까지 쭉 즐겁게 달려볼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극이 나왔다는 게 정말 오랜만에 정통 사극이 나와서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이 고려라는 이름이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인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한테는 이 고려, 코리아라는 이름은 바로 프라우드입니다. 프라이드, 자랑스러운 이름인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네이밍은 이렇게 전란을 겪고도 끝까지 단일 민족성을 지켜냈던 고려의 그 피를 이어받아서, 물론 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피가 섞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자랑스러운 조선들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리아, 고려라는 이름은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제가 조선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고려라는 역사도 굉장히 멋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너무나 기다려지고요. 일란 여러분들께서도 다음화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새해,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열심히 즐겁게 1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